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시간 오늘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취업 GPT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민 시대에 대한 정책 관련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 이민이요? 네, 보통은 이제 그냥 네. 이민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또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지구촌 대이민 시대라고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어, 네. 지구촌 대이민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이민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트렌드 맞아요? 그렇죠.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게 아, 그래요? 단순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민을 가냐 마냐 뭐 무슨 조선을 탈출하겠다 뭐 이런 행렬이 예. 아니라 예. 어, 이 미국이라든지 예.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로 유입되는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아, 근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때는 이제 반 이민 정책을 했었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도 있었고 이민과는 좀 상반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또 바뀐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반 이민 정책이 좀 주를 잃었던 게 사실인데 네.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포퓰리즘이 좀 심했죠, 사실은. 아.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민자들이 내국인이 낸 세금으로 선진 복지 혜택, 체계 이런 것들을 누린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네. 일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2010년대 중후반의 정책으로 그냥 잠깐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다 정도로 아.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 쌤이 처음에 지구촌 대이민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지구촌 대이민이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은 수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숫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선진국이죠. 그쪽으로 지금 이민 간 사람의 숫자가 1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20만 명? 네, 1년 만에 12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와. 사상 최대 기록이고요. 예.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이민자 사상 최대. 그리고 캐나다, 호주도 순이민자가 코로나 이전 대비 두 배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가 1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진국 내에서 외국인 이제 이런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애까지 생긴 아.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체류자들 중에. 예. 그래서 선진국 내 외국인 출생자 인구 증가율이 4%로 이것 또한 최대치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캐나다마저도 사실은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서 예. 2025년까지 예. 좀 우리도 한 150만 명 정도는 외국인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민을 받아들이고 좀가 적극적으로 장려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시작점, 네. 시발점은 사실은 코로나19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폐쇄 정책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했잖아요. 네.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나가는 거라든지 그걸 금지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이제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네. 그 잠재되어 있던 수요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 2년 동안 그 누구도 이민을 가지 못했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예. 그 2년치가 완전히 확 와르와르와르와르 물려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후년부터는 다시 또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오.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쌓였던 이민이 이제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서 단순히 이제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노동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여행 못 가서 그런 거면 여행으로 풀면 되는데 굳이 이민으로 가는 건가? 어떤 더 뭔가 이제 이민을 갈 만한 적극적인 이유가 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 이민을 가신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십니까? 이민을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와우. 예. 그래도 언어가 조금 통하는 미국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뭔가 잘 사는 나라 아니면 좀 더 가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국에 돈을 보낸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사실 이민을 갑자기 짐바브웨라든지 예.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데로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 국가들도 분명히 좋은 국가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두 가지 때문에 차이 때문에 그런데 예. 하나는 구인난
아오, 선진국의 구인 아니죠? 선진국의 구인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통화 가치 평가 절하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선진국들도 구인난을 겪고 있어요, 쌤? 저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겪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구인난이 아니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빨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잘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인난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네. 자녀를 낳는데 한 명만 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예. 인구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포인트 숫자가 2.1명 출산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출산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OECD라고 하면 보통 선진국이죠. 예. 거기서 이 출산율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2를 유지했는데 예. 1990년에 2.0으로 떨어지고 이때부터 네. 이제 인구 소멸이 시작됐죠. 그다음에 2010년 1.8%, 그리고 2021년에 이르러서 1.6%, 1.6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0. 몇 명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1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의 감소 속도는 더 빠른데 OECD의 전반적으로 이 선진국들의 인구 감소도 큰 폭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려가고 말씀이시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도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예.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진국, 저희 같은 나라들이 평균치를 굉장히 낮추고 있는데 네. 다른 국가들은 좀 더 많이 낳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불균형하니까 선진국으로 노동시장이 좀 더 많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선진국으로 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들 당연히 이렇게 지금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한테 좀 팔을 벌려가지고 우리나라로 오세요 하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개발도상국은 아까 통화 가치 절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선진국들이 가장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19 때 많은 돈을 시중에다 뿌렸기 때문에 예. 다시 그거를 회수함으로써 물가를 좀 어느 정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긴축 정책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에 이어졌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만 하더라도 조금은 안정세에 있긴 하지만 예. 불과 몇 달 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1,400원을 돌파했다 막 이런 뉴스도 간간이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 얘기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인도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 차쌤의 고향을 봤을 때 예. 미국에서 1달러를 벌었을 때 과거에는 한 70루피 정도를 벌었다라고 한다면 예. 현재는 한 80루피를 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일하는 게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빨리 해외를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근데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해서 이민을 아무나 받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못 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 기술, 우수한 이 AI, 뭐 반도체 이런 최신 기술을 있는 사람, 우수한 인력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가기가 쉽겠죠. 아. 아무래도 이제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범죄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갑자기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겠죠. 전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예, 찔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네. 모든 국가들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의 인력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산업의 각국의 인력 쟁탈절은 예.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요. 이민 시대가 일어난 현상 자체도 네. 사실은 이 원인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들이 주로 이 첨단 산업의 인력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추세겠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비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보면은 좀 확실히 보이는데요. 예. 이제 선진국의 대표 주자죠. 영국.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AI 핀테크 전문가한테 최대 5년간 영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비자.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1년 동안 120만 명이 갔구나. 그렇죠. 이제 그 비자로 이제 5년 동안 가 있다가 예. 단순히 거기서 그냥 비자로 체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영주권까지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살아보니까 좋네. 이제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서 나도 영국인이 되어야겠다. 제2의 고향을 영국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군요. 그렇죠. 아니면은 해외 최상위 대학교 졸업자에게
세계 명문대 졸업비자도 주고 있다라고 해요. 와. 이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명문대 졸업비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는 우리는 우수 인재들은 팔 벌려 환영하겠다라는 움직임이겠죠. 오, 그렇네요. 네, 그리고 호주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네.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학생이 졸업한 후에 보통 이제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거를 4년까지 늘렸다라고 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졸업 후에 2년만 좀 일해 보고서는 빨리 너네 나라로 가 이게 아니라 네. 이제 너 졸업했으면 한 4년 일해보다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눌러 앉아 이런 개념이겠죠. 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인도랑 협정을 맺었대요. 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협정을 맺어서요 우수한 인도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우리 인재들이 좀 성장하는데 독일로 가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겠죠. 네. 반대로 독일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들 다 일단은 교육을 시켜줄게. 예. 대신에 그중에 몇 명은 아마 독일에 남지 않겠어? 약간 이런 거겠죠. 예. 그럼 이 이민자가 늘어나는 게 선진국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겠죠, 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적극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이제 악영향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인구 수입 유입이 되니까요. 그리고 구인난 완화하는 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책을 펼치는 거는 지금 당장 1, 2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10년, 20년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미국의 MIT죠. 네. 이거 발음하기 너무 어렵어. 메사추세츠 공대. 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외국인이 자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보다 예. 기업을 설립할 확률이 80% 이상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 왔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겠죠. 예. 더 정착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이민자들 자체가 이 산업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는다라는 인식이 국가들마다 다 지배적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민자들이 고국가 교육이나 투자 같은 것들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예.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한국인이면은 당연히 한국에 많은 지인들이 있을 거고 네. 많은 기업들과 커넥션이 있을 테니까 또 교역도 늘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세금 수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증대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적이라고 했던 가장 예. 큰 이유는 반대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반대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겠죠.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네.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이제 물가가 자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가를 좀 낮춰놨는데 예.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든지 특히나 주택 임대료 같은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 이런 것들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런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방 한 칸 구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분쟁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화적 차이도 사실은 간과할 수는 없겠죠. 갑자기 이제 압둘이라는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시계를 딱 보더니만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두차를 깔고 뒤편에서 갑자기 절을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적 차이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하기에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제적인 요인 이전에도 발생할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이나 이제 미주로 가는 경우는 종종 봤는데요. 아시아에서 가까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기도 하고 일본으로 뭐 이민을 간다고 하면 왜 일본으로 가? 약간 좀 배타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 대한 외국인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많은 증가폭이 있지만 네. 일본도 더더욱이 그랬던 국가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제 이민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한 일본마저도 네. 최근에는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무제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비자를요. 예. 기존에는요 한 3개 정도 있었거든요. 노인 요양, 예. 건설, 조선. 네, 근데 이거를 12개 업종으로 늘렸다라고 해요. 네. 제조업이라든지 네. 농업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요식업까지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인구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해주신 그 조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민자를 좀 적극 장려하고 많이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뭐 아직까지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벌써 축소 지향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출산율 앞서 1도 안 되지 않냐. 네. 정확히 0.8입니다. 인구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예 그냥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국내 이제 체류한 외국인이 예. 224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주 비자를 보유한 사람은요 17만 6천여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7.8%에 불과하다는 굉장히 거죠. 굉장히 적네요. 굉장히 적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적냐라고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랑 비슷한 정책을 추구했던 것이 일본인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영주권 비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이런 영주권을 받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태. 그리고 소득 기준이라든지 학력 기준이라든지 아무래도 와가지고 사고 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민청을 신설해야 되지 않냐. 아직까지는 이민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본격화 논의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네, 좀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제 대이민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그럼 나도 해외로 나가서 이민 가서 취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 가져오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니죠. 아,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호주에서 나왔지만 정말요? 네, 그 이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사랑하세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사회적 주제가 전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청을 신설하냐 마냐 이런 네. 것들의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 설명드렸죠. 예.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면접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안 한다 할지라도 토론이라든지 PT 주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외국인을 더 많이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에서 찬성 반대가 분명히 나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주제조차 모른다.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모른다. 눈앞이 깜깜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이고. 이제 할 말도 없는 제가 그럼 제가 사회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서기를 하겠습니다. 와 같은 움직임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막아야겠죠. 그리고 또 PT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회적 주제를 기반으로 PT의 주제가 뭔가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예시를 들자면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장기화, 지속화되고 있는데 예. 이거에 따라서 우리 땡땡 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발표해보세요. 이런 주제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대이민 정책이 추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고학력자라든지 기술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라는 거죠. 예, 꼭 생각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보셔야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이 기업의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극히 개개인적으로 범주로 본다면은 아까 AI, 반도체? 그럼 내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국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야 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기업에서 같이 동료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민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꽤나 다양하고 복잡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네. 일단은 뭐 찬성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막자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끝났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배타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맞아요. 난민 들어올 때도 정말 배타적인 분들 많았잖아요. 맞아요. 제주도 네. 난민 사건 때도 그랬고 이런 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과 PT 주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니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관련 산업계 흐름과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있으실까요? 아직까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요. 네. 그냥 제3국에서 들어오는
열악한 노동시장을 대체할 대체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한다든지.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인식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고급 인력들을 확충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과 동등한 경쟁선 안에서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말씀 감사합니다.